우선 이렇게 나눔과 배려라는 매우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. 뭐 얼마나 제가 그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 주어진 시간, 저희 남은 시간을 이 나눔과 배려라는 취지 하에 장애인 복지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늘 복지TV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애청자들이 좀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. 그것을 위해서 우선 채널이 안정되게 채널 번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